뻘무대 갖고 말라 피면 이제 비 안 피면은 좋아지는 기라 그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지금 시계는 6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저는 은양흙에서 여기서 지금 아침을 좀 먹고 가려고 흙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5시 조금 못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좀 넘게 자고 지금 일어나서 세수 좀 하고 이제 아침 먹고 가려고 흙에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착지는 용인 목욕창고 오후 2시 반착인데요. 지금 밥 먹고 산사를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시간이 일러가지고 밥이 되는 게 찌개밖에 없을 거예요. 찌개. 된장찌개 이거 하나 그냥 대충 끓여 먹고 가야죠. 된장찌개 밥 하나에. 아, 두부는 나왔네. 두부 양념조리. 지금 반찬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하나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네. 네. 된장찌개 끼리 갖고 대충 한 그릇 말아 먹고 갑시다. 앞영상에 그 보셨듯이 우산 작업해갖고 작업하고 나니까 7시 됐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아이고 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상주 그 임시휴게소 거기서 한 시간 자고 동료가 전화가 와가지고 한 시간 자고 깨가지고 또 내려오다가 또 잠이 와가지고 저 남성주 휴게소 그거 와서 또 한 시간 자고 그러다 이제 계속 내려와가 신항 그 보관소 신항 보관소 하차하고 북한 거치선 가갖고 상차해 갖고 거치선에서 또 오래 기다렸어요. 아, 장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서 또 한 시간 깨웠지. 그래가지고 은양에서 여기 오니까 5시, 4시 한 50분인가? 5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 시간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 완전히 뭐. 잠을. 완전히 뭐. 세 번이나 자고. 오늘 원래는 늦어갖고 그냥 추석 안에 끝낼라 했는데 아 이게 또 다이소 이거 2시 반착 이게 5착이 있는데 좀 와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알 수 없이 지금 올라갑니다. 아, 오늘 또 내려오는 짐도 오후 늦어갖고 내려오는 짐도 별로 없을 건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직송실을 하면 안심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짐이야 뭐 대목 미치니까 짐이야 있겠지만 오늘 작업은 나와야 되니까 내일 작업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내일은 골차입니다. 내일은 차가 누구나 엉망이 있거든요. 아주 걱정됩니다. 밥 맛있게 먹고 출발해서 살살 올라가겠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나갑니다. 아, 이제 요소수 엮고 또 부지런히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오늘 날이 흐리고 비가 지금 이슬비처럼 비가 또 옵니다. 아이고, 아까 내가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아, 옥등아 밥 먹고 왔다. 또 부지런히
올라가보자. 비가 살살 오는데 안전하게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자. 자, 주유소 가서 요소수 한병 넣고 갑시다. 두 병은 안 들어가겠고요. 한 병만 넣으면 되겠어요. 비가 오니까 이 안에 비 안 맞는 데서 잠깐 넣고 갑시다. 아이씨, 그 대롱이, 그 옛날 대롱이 안 나온다네. 그래갖고 뭐 저 쓰던 거 저거 쓰라켜갖고, 아이씨, 그 물이 묻었으니까 별론데. 대롱이 왜 안 나오지? 자, 지금 시계는 6시 54분이고요. 306km 10시 15분도 정해져. 2시 반짝이니까 가다가 낙동강 구미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졸리면 또 좀 자고 그래 가겠습니다. 경주 IC 앞에 왔는데요. 아, 여기 이제 비가 막 쏟아집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올 모양이에요. 일기예보상 오긴 온다 했는데 요즘 일기예보가 정확하네요. 졸려가지고 상륙유사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아, 좀 자야 되겠습니다. 상륙유사 휴게소. 아, 네. 한 30분 잤네요. 아하. 아이고. 깜빡. 비가 오고 밥을 먹더니 졸려가지고. 아, 출발. 상공유사 휴게소를 비로하고 또 출발해 봅니다. 지금 시계는 8시 30분 됐네요. 쭉쭉 달려서 낙동강 구미 휴게소 진입합니다. 지금 시계는 8시 55분이고요. 차들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이제 띄엄띄엄 있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고요. 자,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네, 기름 넣고 출발합니다. 아유, 기름이 272리터 들어가네. 272리터. 영종도 갔다 오고 오면서 우산 내려오면서 작업해가지고 좀 가볍게 싣고 내려오니까 앞전에 당진 무겁게 싣고 간 거하고 비슷하게 들어갔네요. 자, 또 낙동강 구미 휴게소를 뒤로 하고 달려봅니다. 172km 남았고요. 11시 22분 도착 예정. 2시 반짝이니까 아직 여유는 좀 있습니다. 가다 졸리면 또 깜빡 자고 가도 됩니다. 자, 또 달려보겠습니다. 쭉쭉쭉 달려서 청주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아, 길이 안 굽니다. 길이 안 굴어. 와, 와일 지겹노 진짜. 진짜 청주 분기점.
탐사 진이 IC 진출합니다. 비는 계속 오고 있고요. 지금 시계는 11시 36분. 진이 톨게이터 진출. 양평 해장고 통과. 오늘 점심은 차에서 해결하고요, 저녁을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 내려가는 오다가 나왔는데 내일 작업이에요. 내일 작업인데 행성에 우리 저 국순당 술 있어요. 행성에 그거 받아놨습니다. 내일 작업본 그 보카로 이거 깡통을 싣고 바로. 그래서 이거 하차하고 나중에 나가다가 저 송산에 그게 있죠, 김치찌개 맛있게 주는데 그거 가서 김치찌개 먹고 갈 예정입니다. 차가 좀 많네요. 비오면은 뻘꾸디 빠져나가가지고 고속도로 달리가 빨리 씻고 내려야 되는데, 아, 비가 계속 와야 되는데 차라리 오늘 같은 날 뻘 묻어갖고 말라비면 이제 비 안 비면은 좋아지는 기라 그죠? 여기 뻘 묻어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싹 씻고 보면 되는데. 아유. 여기 레미콘 회사들이 많아갖고 비 오면은 젠뱅. 벌물 보이시죠? 벌물. 벌물. 최대한 물 고인 데를 안 밟아야 돼요. 더 심하구만.
200m 전방 보호 좌회전입니다. 삼축을 들고 기아 수동 기아 M 삼축 들고 짐이 약간 좀 무거워요. 이게 보통 한 7, 8톤 되는데 오늘 이거는 16톤짜리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났어요. 사실은 가벼운 게 아들이 돼야 기분이 좋은데 복대로인가. 자, 경비실에 포차를 받아오겠습니다. 저 안에 카브 들어가면 될 때 있다네. 아이씨. 내가 아까 여 옆에 차가 컨테이너 차가 밖에 대놨길래 없는 줄 알았더만. 동생. 야, 니 몇 시 차 왔노? 아, 내 2시 반 차기다. 빨리 들어가라. 어. 내가 국순장 바로 포커스. 어. 제 동생이 집이 부산인데 엄마 집이 부산인데 내일 짐을 싣고 부산을 트럭 갖고 추석새로 가는 모양인데 내일 싣고 내려간다. 애들 태워 갖고 트럭 갖고 추석새로 내려간다. 차 한 대도 없네. 자, 여기 딱 대는 자리 한 대도 없고 잘 됐네. 제일 앞에 딱 제일 앞에 딱 대놓으면 중간에 시동 걸 필요가 없어요. 내 대를 때까지. 지금 이제 12시니까 앞에 한 그래도 한 2세대 있지 싶은데 시동 한번 끌 필요 없이 제 앞에 딱 대놓으면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차 3번에 대라고 연락 왔습니다. 바로 여기 정면에 여기 3번 불을 하나에 켜진대. 저기 대겠습니다. 또 이렇게 접안했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내렸고 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촬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도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서 내리고 저 나가다가 저녁 맛있게 먹고 행성 그 공장 앞에 대놓고 대기했다가 내일 작업해가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